네, 경희 프레타니온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름철에 가염증 환자들이 어떻게 좀 피부를 관리해야 될지 또 그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름철에는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를 먹어도 가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이 가염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분도가 내려갔을 때 모공이 다치게 되거든요. 근데 모공이 다쳤을 때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심분도가 내려갈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를 먹어도 심분도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는 모공이 다쳐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가염증이 생긴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운동을 할 때 가염증이 생기는 것은 평소에 심분도가 낮고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피부온도는 올라가는데 모공이 빨리 안 열릴 경우 그때는 또 가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와 비슷한 형태로 가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가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평소에 모공이 확 열려져 있어줘야 됩니다. 즉, 모공이 열렸다, 다쳤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항상 심부온도가 올라가 있어줘야 됩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피부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철에 가염증 관리는 절대로 이 찬 바람, 찬 물, 몸을 차갑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너무 덥다고 막 반팔, 반바지, 그러한 옷을 얇게 입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땀이 좀 살짝 날 정도로 몸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고요. 가염증이 있을 때는 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드라이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따뜻한 핫팩을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신이 가려울 때는 따뜻한 물 샤워를 하는 게 좋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면 꾸준히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가염증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려면 당연히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죠.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가염증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산면 재질을 쓰면은 30분 내로 가염증이 싹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눈에 보이는 증상은 바로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럼 그 열을 또 빼내기 위해서 가염증이 생기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제가 네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화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서 열을 방출시켜주는 발안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고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요법, 식이요법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식이요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익히고 발효된 음식이 좋고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규칙적인 또 잠자리, 또 따뜻한 잠자리, 그 다음에 옷을 좀 약간 두툼하게 입는 습관들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항시 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가려움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몸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